안녕하세요. 알짜 농사 정보만을 전달드리는 농사 오니어입니다. 이곳은 충북 음성에 있는 인삼 연작장의 종합방제 기술 현장평가회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신개념 토양 훈죽 소독법에 대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노동력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확실하게 절감했다고 하네요. 그럼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작업자가 노지 토양 소독 처리 기계를 작동시켜 토양 소독 작업을 준비합니다. 트랙터가 앞으로 움직이자 배터부터 로터리, 평터나 비닐피복 작업이 모두 동시에 진행됩니다. 작업 마무리도 사람이 아닌 기기로 처리합니다. 보통 토양 소독 작업은 최소 4명의 인력이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하지만 기기를 사용하니 한 사람이 빠르게 완료했습니다. 해당 기기는 경농과 불스가 공동 개발한 노지 토양 소독 처리 기기로 배터부터 비닐피복까지 5가지 농작업을 한 번에 최소 인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지 토양 소독 처리 기기를 사용 시 가장 큰 장점은 작업 시간 단축입니다. 토양 소독 처리 과정이 모두 한 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경북 영천의 한 마을 농가에서는 경농의 노지 토양 소독 처리 기기를 사용해 600평 노지를 단 36분 만에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평가에서는 경농의 토양 혼중 소독제 팔레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토양 소독 효과가 뛰어나 병해충 방제 효과가 우수하고 토양과 작물 작업자에게 모두 안전한 약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혼중 처리 관련 기계를 보았는데요. 보니까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일도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루에 30평 하셨다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셨다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 많이 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인력이 부족한데 기계화를 통해서 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농의 팔라딘과 토양소독 처리 기계로 인해 편의성과 효율성이 대폭 높아진 토양소독법. 작업 능률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로 앞으로 노지 작물 재배 농가의 고품질, 작물 생산 및 수익성 증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짜 농사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는 농사 오니어였습니다.